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다가 또 돈을 빌려다가 또 이렇게 탈북자 돈을 또 빌려다가 또 제가 막 계약서를 써가지고. 탈북자인 개옥 씨는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됐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성공적인 가정 생활 그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은 그냥 정말 돈이 이용당했던 그런 정말 사기꾼 가정의 아내를 썼다는 게 정말 제가 너무 정말 어이 막혀서 말이 다 안 나갑니다. 어이 막혀서. 두 번의 이혼. 그녀는 어린 딸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나쁜 놈 계속 이래. 나쁜 놈? 예 나쁜 놈. 엄마 그 나쁜 놈이네 집에 가지 마 막 이러면서. 아, 애까지 막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죠. 분한 마음에 남편을 소개해준 커플 매니저에게 전화를 거는 개혁 씨. 그 사람이 이름으로 된 그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고 누나로 된 그 사업자 등록증 아니에요. 뭐 계속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사업을 계열사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본인 이름으로 안 하고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그네가 완전히 이용당했잖아요. 언니도 알다시피. 솔직히 이런 경우 정말 우리가 억울한 게 우리가 소개해주고 네 좋다고 네가 결정해서 너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긴 있잖아. 네가 한 사람은 어린 애도 아니고 진짜 답답하다. 아니 답답한 게 아니거든. 나도 당하고 나니까 네가 사회를 모르는 거니 네가 사회를 모르는 거니 아니면.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억울한 게 결혼정보에서도 일을 자신을 속인 남편 그리고 그것을 방조한 재혼업체가 그녀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남편 역시 속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소득도 뭐 800에서 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내가 거기서 예전에 치워도 약간 뭐 승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 만나거나 저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을 하셨다고요? 네. 사업자 등록증... 불난물 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기억이 안 나세요? 해당 업체는 남편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 도의적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분의 얘기만 듣고 가입이 됐던 것 같고요. 소리 담당자의 실수도 사실은 조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라면은 지금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개혁 씨는 재이혼의 좌절감은 돈으로 보상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이렇게 억울한 게 결혼정보에서도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받아먹고 그 인생의 상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분도 확인하는 게 이 사람 곧 결혼업체의 의무지 않습니까? 재혼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신뢰성은 물론 자녀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투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들로 또다시 갈라서게 되는 것은 또 한 번의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굳이 재혼업체를 찾는 이유는 이혼 후 누군가를 만나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검증된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희망에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조상철 씨는 1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재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댈 것은 뭐 누구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재혼 전문업체가 그때 당시에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조금 나왔었어요. 재혼만 전문으로 한다는 말에 어떤 곳인가 궁금했다는 조 씨. 홈페이지를 둘러보려고 인터넷 회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막 전화가 무지 막지하게 오는 거예요. 하여튼 전화가 한 6개월 사이에 지금 중국 출장 와 있으니까 전화를 좀 삼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국함과 동시에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뭐 어쩌면서.
상담이나 한번 받아볼 가벼운 마음으로 업체를 방문했다가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수익이 얼마 되느냐 뭐 묻고 차는 뭘 타느냐 그래서 뭐 사업상 또 외제차를 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혼자 있냐고 무조건 가입만 하라고 계속 이제 그때부터 권유를 하는데 그 매니저들이 무슨 뭐 얘기하는 거는 혼자 있는 사람의 그 약점, 그 외로움 어떤 그런 거를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하더라고. 순간적으로 혼자 사는 바보가 되는 거죠. 실은 195만을 긁는데도 그 뜨끔거리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냥 나왔죠. 고미영 씨 역시 잠깐 상담 전화만 했다가 업체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나오시라고 나올 시간은 없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제 오겠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본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매니저란 사람이? 네, 매니저란 사람. 그리고는 해같이 전화가 왔어요. 그 후 거의 조르듯 걸려오는 전화에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개도 안 해주고 다 빼놨대요. 따로 보를 해놨는데 왜 빨리 안...